너무 좋아요. 일단 마음이 일단 막 들떠있다고 할까? 손님 맞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세가. 손님들이, 어르신들이 저를 못 찾아와요. 굴집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. 근데 빨간 머리 하면 금방 찾아오니까 어디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, 상인들이. 그래서 그 빨간 머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알도 크고, 단맛이 강해요.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통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저희 굴이 더 맛있어요, 여기가. 홍보 굴이 너무너무 좋아요. 여기서 따는 굴은, 아, 뭐라고 그래, 미원 굴이라고 막 맛이 너무 맛있어요. 예.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굴이 많이 나지만,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 생산지와 이제 또 굴 단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. 서해랑 길, 또 굴다락 길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겠지만,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겨울에 와서 먹고 보고 놀 수 있는 이런 유락 시설도 좀 만들 수 있고, 무궁무진하다고 봐요. 많은 게 열려 있어요. 낭만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. 이게 저녁이 되면 노을도 지고 아침에 그 공기도 상쾌하고,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관광지로서 매력 있는 곳입니다.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굴도 먹고 활기차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, 올해는. 굴 하면 통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, 굴 하면 천북도 맛있고 유명하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몸의 면역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굴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